하루에 600톤에서 700톤 들어옵니다. 여 마포구를 중심으로 뭐 중구로서부터 5개구가 들어옵니다. 풍경사랑 홍보관은 미리 신청을 하면 견학이 가능한데요. 아이들을 비롯해 온 가족이 함께 체험을 하다 보면 색다르고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홍보관이라고 그래서 직접 와서 환경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실천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고 감으로 해서 그만큼 아이들이 환경 교육을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직구를 안 아프게 하려면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재활용해야 돼요. 똑똑해요. 귀여워요. 그러면요, 직구가 안 아프니까요. 아, 너무 귀엽죠? 이곳에선 외국 방문객들의 견학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쓰레기 재활용 시설을 둘러보고 체험을 하면서 국내 자원 재활용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فرز النفايات وإعادة صنيع المواد المستهلكة وذلك كله لأجل مستقبل أفضل لعالم أفضل ولحياة سعيدة. 우리 아이들이 직접 실천하는 녹색 활동, 아이들의 작은 실천이 하나씩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륙이 원산지, 이후 고려말 우리나라로 유입. 신선이 논이는 무릉도원에 바로 복숭아입니다. 신비의 과일로 알려진 복숭아의 새로운 모습, 새롭게 밝혀진 복숭아의 효능, 복숭아의 모든 것 시작합니다. 아, 맛있겠어요. 아우. 진실도네요. 복숭아가 맛있다고 소문한 곳을 어렵게 찾았는데 복숭아는 없고 이렇게 복숭아 찾아 헤매는 리포터 김준희 씨만 보이네요. 무슨 일이죠? 여기 복숭아가 그렇게 맛있다면서요? 예, 복숭아 하면 네. 영덕. 아니, 영덕하면 대게가 아니라 복숭아가 유명하다? 깨끗한 해풍이 부는 영덕은 바로 이 바닷바람을 맞고 자란 복숭아가 유명한데요. 탐스럽네요. 예,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아우, 바로 드세요. 저 과즙 나오는 거 봐요. 그러세요? 과즙이 풍부하고요. 아삭아삭하면서도 부드러운 좀 살린 느낌. 영덕에서 한창 수확 중인 백도인데요. 크게 백도와 황도로 나뉘는 복숭아. 백도는 과즙이 풍부하고 연하며 맛이 달다고 합니다. 영덕 복숭아 얼마나 단지 한번 볼까요? 당도는 어디 한번, 예. 12브릭스가 넘게 나왔습니다. 이건 달다고 알려진 여름과채 수박과 또 최상급의 찬회의 당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정도면 당도가 어느 정도인 거예요?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맛볼 수 있는 것이 네. 설탕. 네. 네. 설탕 정도의 당도. 달짝지근하겠네. 자, 이제 복숭아에 대한 것도 알아봤으니 일도 좀 해야겠죠. 네. 이 여름철 덥고 땀을 많이 흘릴 때는 복숭아의 유기산 성분이 피로를 풀어주는데 아주 좋다고 하네요. 네, 언니 안녕하세요. 복숭아 주스 한 잔 쏘자. 네. 복숭아 주세요. 지금 복숭아 따고 있는데. 복숭아 주세요. 네. 맛있겠죠. 네, 이거는 뭐 나면 좋아요. 맛있다. 달달. 여기서 잠깐. 낮이 길어진 여름 술자리 많으시죠? 기분 좋게 마신 한 잔 술로 다음날 숙취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이때 복숭아를 갈아서 음용하면 숙취가 해소된다는 사실. 복숭아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 때문인데요. 이게 네. 콩나물국 8그릇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복숭아가 해장국보다 낫네요. 많고요. 진액이 풍부하기 때문에 대변과 소변으로 독성분을 내보내주는 작용이 있고 건조해진 폐의 기능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므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의 건조해진 폐의 기능을 도와주는데 복숭아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무거워요. 빨리 오세요. 빨리 가야 돼요. 아니...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예, 복숭아 데이가 있어서 빨리 가야 돼요. 무슨 데이요? 복숭아 데이. 매년 7월 24일 복숭아 데이. 출하 시기와 중복대, 출하 시기가 중복대와 비슷해서 중복과 겹치기도 하는데요. 올해 9회째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지난 역시 여름에는 복숭아 최고입니다. 그럼 맛있는 복숭아로 유명한 영덕에서는 복숭아를 어떻게 즐길까요? 안녕하세요.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벌써. 복숭아로 무슨 요리를 준비를 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복숭아 깍두기를 만들고 있어요. 네? 복숭아로 깍두기를 만든다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잘 익은 복숭아를 우선